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씻고 왔고 너무 매워가지고 제가 이빨 닦다 포기했거든요. 이빨 닦다 포기했어요. 예. 아 디아는 내가 5만 개 미션 끝나고 새벽에 할게. 계속 할 거야 디아는. 이제 디아 끝내고 그다음에 또 고전 게임 좀 너무 피파만 그 새벽에 한 것 같아서 미션 끝나고 일단 그래도 전설이 찍어야지. 야 컨텐츠 추천 좀 해봐.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어제 중계방송만 해서 뭐라 하잖아요. 야 나도 눈치가 있지. 중계방송하고 오늘까지 텐션 안 높여서 족같이 하면은 또 욕먹지. 안 그래도 스페인 갔다 와가지고 맨날 짜증만 내가지고. 뭐라고요? 검고하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야 검정고무 씨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적당히 봐야 돼. 아 검정고무 씨 더빙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오케이 검정고무 씨 더빙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야 근데 검정고무 씨 더빙은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내가 사실 그렇게 자신이 없어. 왜냐면 더빙 저번에 요리왕 비룡은 그냥 사실은 검고는 그 기존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건드려버리면 또 노잼이라 할까봐. 아 저도 김마면님이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너무 원래 또 전문이시고 잘하는데 이게 사실 건드렸다가 노잼 될까봐. 사실은 요리왕 비룡은 나 편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잘 나왔고. 뭐라고 스타 이용호 씨 초청하라고요? 그 바쁘셔서 안 돼. 그래 AS를 하셔야지. 근데 스타 프로게이머는 제가 나중에 모셔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타 저도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시청자 찍을 생각 없고 그냥 내가 스타 좋아하니까 새벽에만 하려고 나. 오케이 그럼 적자 일단. 스타 프로게이머 BJ 초청 적었어. 1. 유니폼 어디서 사냐고. 이거는 제가 따로 구했어요. 제가 이거 갈라타서 구하기 힘든 건데 이거는 성대모사 대회 하자고. 오케이 성대모사 대회.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축구 골든벨. 그 다음에 피트박스 대회. 오케이 계속 말해봐. 아니 근데 공포게임은 내가 안 된 이유가 내가 말했잖아. 공포게임은 그 시청자가 너무 빠져. 시청자 너무 빠지면 나도 할 맛이 너무 안 나서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뭐라고 시청자 노래 자랑하자고. 아 나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잘 못하겠어 진행을. 그거는 인지인의 민박하자고요. 그거 존나 노잼일걸. 왜냐면 그 먹는 장면 나오는데 바로 텐션 좆대가지고 바로 노잼돼요. 블랙 재판소는 좋은 의견인데 너무 안 좋아. 왜냐면 그 관종을 만드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자기 아이디 알려지면 또 자기 글 싸지르고 그런 게. 용과 같이 하자고요. 용과 같이.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하라면 해야죠. 용과 같이. 오케이 용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새끼 컨텐츠는 시청자가 다 웃겨야 되는 거냐고? 야 나도 내가 웃기는 거 많아 임마. 썰 푸는 거는 내가 다 캐리하잖아. 맨날 어떻게 나 혼자서 하냐. 시청자 도움도 받고 좀 그래야지 좀. 쟁반 노래방 2 오케이. 쟁반 노래방 2를 그 윤종신 존니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니까 요새는 나도 알아. 내가 피파밖에 안 해서. 근데 오늘 좀 재밌었잖아. 그래서 나도 피파를 하긴 해야 돼 사실은. 왜냐하면 내 피파를 요새 스페인 갔다 와서 피파만 했는데 피파가 사실 요새 인기가 많잖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다른 BJ분도 시청자 많이 쭉쭉 올라오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나도 피파 BJ가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걸 버릴 순 없단 말이야. 돈이 좀 들더라도 피파를 버리면 안 되고. 감도울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번 연도는 안 할게요. 예, 제가 원투컬 너무 잘 끝냈는데 3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그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어떠냐? 그 맞박이하고 환경이하고 그 머리 했었잖아. 그 금강재아씨 불러가지고 녹음만 하고 탱고 머리 좀 바꿔준 게 어때? 그래서 또 이제 새벽에는 금강재아씨 거 좀 켜들어서 먹방 좀 하고 어떻게 좀 그거 어떠냐? 아 나 저 새끼들 둘이 머리 진짜 보기 싫어. 극혐이야. 응? 금강재아씨가 그때 꼭 필요하면 그때 호출해달라 하셔서 그럼 뭐 한번 가야죠 또. 예. 아니 왜냐면 탱구랑 그 노공만 저 새끼 머리 진짜 노공만 특히 저 새끼 머리가 너무 기름져. 환경이랑 맞박이가 그때 또 다시 잘 태어났으니까. 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머리 길어서 저는 지디로고 머리 해야 돼가지고. 뭐라고 감스 방에서 탈출 게임 하자고? 근데 그것도 존나 재밌게 해야 돼. 아 내가 한번 고려해볼게. 감스방 탈출. 그게 진짜 진행을 존나 잘해야 돼. 뭐냐면 시청자랑 소통도 하면서 그리고 술술충도 바로바로 쳐내고. 감수방 탈출 게임 이거는 잘 짜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진짜
우리끼리의 그냥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데 시청자 쭉쭉 빠지는데 지들끼리 야 뭐야 야 씨발 야 지금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그래? 계속 찾아. 그럼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야 뭐야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존나 신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입안에 음식 많이 넣기는 잘못하다가 그 진짜 조심해야 돼. 옛날에도 사실 SBS 예능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 한이 성우님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너무 안타깝게 그 돌아가셔서 음식으로 사실은 그렇게 막 장난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때 저 너무 또 많이 듣던 목소리고 너무 팬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 꺼내는 자체가 실례지만 음식은 조심해야 돼 항상. 뭐라고 런닝맨 컨텐츠 하라고 했잖아. 그때 했는데 그때 헬파티 됐잖아. 시청자는 많이 봤는데 그때 기억 안 나냐 막 급식 애들이 막 무단횡단 하려고 하고 막 아우 너무 힘들었다 그때. 그건 안 돼. 감스의 라디오 방송 오케이 이건 할라 그랬어.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건 새벽에만 이거는 이제 시청자 좀 널널할 때 사연도 좀 읽어주고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동화 읽어주기는 무조건 할 건데 내가 왜 안 하냐면 그러니까 나 지금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옛날에 이 말까 백성공주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 밑에 7명의 난쟁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만 해도 꿀잼일 것 같은데 그 일단 그림이 나와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저작권을 갖다 쓸 수 있나 그걸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요가 교실 하라고 요가 선생님 모셔와서 그거 하라고. 그래 그 재밌을까. 알았어 일단 적어보자. 요가 교실 그 녹음만이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여자 선생님 불러가지고 또 그런 거 아니야. 그 여자 선생님이 뭐 어떤 자세 하시면 뭐야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뭔가 여자로 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만들 수 있는 거 좀 하자 진짜로. 뭐라고 문제점 남자 뇌 문제 풀기 하자고. 그거 재밌을까. 오케이 일단 적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생존하기는 저희가 영상 컨텐츠로 할 거예요. 영상 컨텐츠로 할 거 존나 70개 넘어 진짜로 존나 많아.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못 보여준다는 게 너무 아쉽고 걱정하지 마. 영상 컨텐츠 할 게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이제 한다고 해서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무엔터랑 수장 바꾸기 가자고?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캄스의 성교육 시간 가자고? 그거 잘못하면 뉴스 뜬다. 야 요 아프리카 BJ 저격 존나 하잖아. 어? 조심해야 돼. 그래 나도 사실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내 SNS 선동했다고 선동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사 떴잖아. 어? 그 잘못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그리고 성교육도 그 교육 안 받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교육도 이제 딱 진짜 성교육 하실 만한 분이어야지. 야, 내가 성교육 한다 생각을 해. 이 얼굴로. 그게 뭐냐 임마. 뭐라고 녹용? 오, 야 이거 재밌겠다. 녹음만 환경. 탱구 인직 릴레이 소설 쓰기. 오, 야 이거 재밌겠다. 어, 이거 좀 괜찮겠네. 오, 이거 재밌겠네. 돌아가면서. 오케이. 오, 이거 재밌겠다. 오케이. 땡큐. 건강검진이요. 근데 건강검진 사실 또 이제 그 파비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데 저도 받으려고요. 이제부터 곧 시작이 돼서 나는 자연인이다는 그거잖아 그거. 그 또 BJ 그 윽박신가 그분이 하고 계시고 중요한 거는 그거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미론 같은 미래 음식 먹는 거요? 그게 미래 음식이 뭐야? 곤충 음식 먹게요? 아니 회장님 근데 저희한테 곤충을 먹으려고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세계 10대 음식이 아니라 곤충 음식 10개 먹기. 그래 이거 특집으로 해서 노고만이랑 또 너야? 어 당연히 너지 새끼야. 아, 네 아까 어 너는 먹는 거 무조건 너야 새끼야 이제. 곤충 없이 10대 음식 이거 괜찮네. 좀 괜찮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 불법이 아니라면 19세 걸고 타짜 모셔서 배워보고 기술 보기. 이거는 시청자 1000명 나와도 돼. 내가 그냥 하고 싶어 사실. 그냥 보고 싶어. 타짜 분 모셔서 그냥 그 썰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진짜 그건 불법이라고? 아 그래요. 오케이. 안 되고. 아 이거는 나 진짜 1000명 봐도 될 것 같아.
10대 아기 음식 우리가 준비하려 했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 막 진짜 막 세 달 걸리고 이래서 어떤 음식은 세 달 뒤에 어떤 음식은 한 달 만에 어떤 음식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음식이 또 상할까 봐 사실상 좀 힘들어서 뭐 곤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킹 야킹 오케이 야킹. 근데 옛날에는 나도 이제 내가 야방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요새 야방을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 막 인형뽑기 특공대도 하고 그 다음 뭐 야방도 뭐 버리고 튀기도 하고 막 자주 했는데 요새는 내가 이게 또 배가 불렀나 원래 불렀긴 한데 댄스 강사 섭외해가지고 리액션 배워보기라고? 그러면 여자한테만 포커스 집중돼서 노잼 될걸? 그런 거 말고 좀 그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아니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좀 어?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방송 하자고? 그거는 방송 끄고 가야지. 그걸 왜 굳이 방송을 켜? 뭐라고? 10월 9일날 한글 방송 때 외래어 절대 안 쓰기 미션 같은 거 주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오, 그 진짜요?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바로 쓸 것 같은데? 나는 욕도 바로 쓸 것 같은데? 뭐 하면 야 씨발 아우 자 실패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강컴퍼니 IQ 테스트 강컴퍼니라 부르지 마시고 해체했으니까 사실은 뭐 해체했다고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감탱공으로 불러주세요. 감탱공. 저희 이제 세 명이 집에 자주 있으니까 예, 감탱공으로 불러주십시오. 아니면 감패밀리로 불러주세요. 저희 이제 집에 사는 애들 뭐 애들을 뭐 배척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모일 땐 모이니까 너무 또 사실은 해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애들하고 뭐 싸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도 얘기할 때 막 너무 뭐 새끼 왜 이간질한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감스 모교 탐방 오케이 이거는 제가 꼭 영상 컨텐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서 감스 어렸을 때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영상 컨텐츠인데 뭐라고 송편 만들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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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편 만들기 자 송편 만들기 오케이 오케이 야 너희 추석 때 올라가냐? 추석 가기 전에 하자 가기 전에 너희 가야 되니까 추석 피트박스 하려고요 고수 그 대회 저도 피트박스 좋아해서 뭐라고 나래빠처럼 감빠 한번 만들자고요 감빠 야 근데 내가 술을 못 마시잖아 나 술 절대 평생 안 마시려고 그냥 예. 술 마시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간도 안 좋으니까 평생 안 마시려고요 그냥 열혈들 별풍 환전해 주기 하자고 아 그건 강퇴할게요 예 미친새끼 그건 강퇴하겠습니다 그럼 저 바로 이제 망합니다 방송 뭐라고 만원의 행복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만원의 행복하려면 생방으로 해도 재밌긴 한데 아 내가 텐션이 죽을까봐 근데 이거 진짜 아마 그 영상 컨텐츠로 해도 존나 꿀잼일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좀 좋고 예전 보컬 PPT 영상 오케이 예전 보컬 PPT 야 근데 이거는 내가 고음 보컬로 할게 내가 옛날에 고음에 관심이 많아서 막 김명기 씨한테 진짜 찾아서 배우러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막 진짜 회초리 맞고 그랬거든 아빠한테 막 허리띠 맞고 그래서 내가 고음 쪽은 관심이 많아 근데 제가 R&B나 이런 쪽은 아예 몰라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함부로 언급했다 좆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고음 보컬에서 예전 노래 들어보면서 PPT 이거 한번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김가박이 이거는 잘못 건드면 나 좆돼 방송 망해 진짜로 전에 전쟁은 했는데요 그 영상 컨텐츠로 그리고 마식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새끼 나이 처먹고 이질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아 목이 너무 안 좋네 야 공만아 형 녹차 좀 끓여주면 안 되냐? 야 그 회장님이 주신 거 있잖아 그거 좀 먹자 어 공만아 좀 미안하다 그 저 위에 올려놨거든 강경규의 몰래카메라 하자고 아니 내가 좀 짜놓은 게 있어 강경규의 몰래카메라 하려고 아 근데 이게 걸릴까 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카메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영상 컨텐츠가 빼고 EPL 그 컨텐츠는 안 그래도 아프리카 스포츠팀이랑 얘기해서 EPL 공방식으로 공방이지만 좀 편하게 해서 그 좀 이렇게 나올 거야 BJ들 섭외해서 EPL에서 얘기하는 거 내가 한다고 했어 10월달에 그거는 기다리면 돼 그냥 예 그거는 기다리면 되고 아마 거기서 언급할 거예요 EPL 뭐 맨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언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스의 복불복쇼 오케이 오케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스 어렸을 때 성적표 보여주기 했어요 감스 학교를 가다 1탄 2탄 다 레전드입니다 시청자도 너무 많이 찍었고 예 한번 보세요 그 웬만한 거 다 했다니까 진짜
야, 옛날에 작년엔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진짜로. 감스의 공포 라디오 하자고? 야, 그거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근데 내가 하면 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짐이 시발건. 그녀는 또 계속 걷고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가 쫓아오는 순간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봐봐, 못하, 존나 못하잖아요. 나 그냥 다른 BJ가 봐, 그냥. 목소리가 그래, 집중이 안 돼, 나는.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나 집중되는 목소리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자의 방송 하자고요? 너 진짜 뒤진다, 진짜. 아우, 저렇게 말을 적다고 하냐, 씨. 사투리 배워보는 시간 가지라고? 아, 근데 또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 같아서 재밌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만 웃기고 별로 안 웃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괜히 또 전라도 분 나오면 아프리카에서도 일베 새끼들 싹 모여서 뭐 고양이 어디에요 막 이지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건 안 할게요. 그냥 외지래 합방 한번 더 해달라고. 예, 제가 뭐 나중에 물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서 되면은 그때 컨텐츠 괜찮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지도 대결. 왜냐면 또 철구 부인이라도 인지도 많으니까 그때 한번 택시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벌칙 센 걸로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만기 사람 만들기. 야, 이거는 맨만기가 저녁 해야 돼. 이거는 좀 불가능이야. 맨만기 1월 달에 맨만기 사람 만들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 왜냐면 맨만기 그 여자친구 사귀면 뭐 하고 싶냐 물어봤을 때 보통 다 이러잖아. 손잡고 싶습니다. 뭐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뭐 솔직히 뭐 키스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있는 것 자체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맨만기 뭐라 했냐면 씨발 맞담배 피워야죠 씨발. 그게 할 말이냐 그 새끼. 그 새끼 그 생각 자체를 바꿔놔야 돼. 그걸 맞담배 핀다는 게 씨발 진짜. 도전 천국. 아, 이게 재밌을까. 이게 도전 천국 하려면 틀리는 부분이 딴딴딴딴딴 이 나와야 되는데. 관상가 분한테 전보기 하죠. 그것도 했어. 존나 많이 했지. 그것도 했어요. 다 했어 내가 볼 때. 뭐라고 강성태님이랑 합방하라고? 그때 연락이 될 뻔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연락도 오셨었어 한번.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나 또 성격이 또 내가 좀 이게 낯을 많이 가려서 그게 좀 그렇게 무산이 됐는데 제가 되면은 또 이제 해병대 또 선임이라서 저도 무섭긴 한데 한번 제가 수능 전에 한번 모셔서 한번 또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뭐라고요? 물물 교환 컨텐츠 딴 분이 하신 길 한 건데 감스트가 하면 꿀잼일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감스트에 포장마차 하자고. 야, 그리고 그 타짱 이런 거는 내가 애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BJ들하고 해야 돼 그거는. 그거는 아마 BJ들하고 해야 좀 웃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것도 방송으로 계속 또 살려야 되니까 안 웃겼을 때. 마술사 초청도 했잖아요 저번에. 그 누구시지? 아 이름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때도 시청자 잘 나왔는데. 해물탕 재료 복불복 그것도 했어요 작년에. 창현이랑 아 맞아 리오씨랑 감스트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기부하자고. 그래 그럼 그것도 영상 컨텐츠니까 일단 적어놓고. 야 많이 나왔어. 야 보여줄까? 봐봐 존나 많이 나왔어. 봐봐. 오 쉣.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 최악의 맛 내기 컨텐츠 하라고. 그게 재미없을 수 있어. 왜냐면 막 장난처럼 보여서. 처음에는 존나 웃기겠지. 첫 번째 경기는. 근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하면은 막 씨발 막갈겨 이러다가 또 그냥 슬슬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야 이거 어떠냐. 감스트 창근 페라리 빌려서 방송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진짜로 람보르기니 빌려서 그날 하루 창근이 운전 잘하니까 진짜로 한번. 이거 이제 다른 BJ분들도 사실 많이 하셨는데 약간 좀 따라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예. 그 저희가 진짜 보험 다 들어놓고 그냥 하루 정도. 예, 창근이 또 운전 잘하니까. 오. 밑에 또 여기죠. 오, 너무 뜨겁다. 오. 마셔보겠습니다. 군대썰 했잖아. 군대썰. 야 군대썰 그때 썰만 풀었는데 방학 때 26,000명 찍었어. 진짜 그때 텐션 막 찢어나는데 진짜로. 방 안에 병아리 50마리 풀어놓고 치킨 먹게 하자고? 너 그거 재밌냐 그게? 응? 그럼 형 뉴스 나오지 않겠냐?
어? 아우 저 미친 새끼 저 진짜 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